잘 나오나? 와, 신동욱님 반갑습니다. 아, 댓글 안 지금 달아? 5시, 네, 라이브입니다. 오렌지스쿨 잡수다 라이브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짝짝짝짝. 안녕하세요. 잡수다 8회, 네, 생방송 시작합니다. 마이크를 지금 조금 더그 또렷한 오디오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명이 꽉 차게 나왔는데, 오늘은, 네, 렌즈를 하나 달았어요. 그래서 세 명이 조금 여유 있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 맥아더스쿨 정은상 교장 선생님 모시고 잡수다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MC 맡은 저는 에듀크레이터 박정옥이고요. 네, 저는 밸류에이터 김수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혼자 쇼하고 있어, 막. 네. 보시는 분들, 우리가 낯설지 않게, 네. 댓글 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추첨해서 마법의 코칭, 여기 보시면 마법의 코칭 전자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댓글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양주에서 뵀던 우리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렌지스쿨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방송까지 봐주시니 영광입니다. 혹시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교장 선생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요. 맥아더스쿨 교장인데요. 제가 저를 교장으로 임명해서 아무도 저를 자르지를 못해요. 맥아더스쿨은 뭐 하는 데냐면 베이비 부모들의 인생 이모작을 도와서 그분들이 이모작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학교입니다. 메가더 스쿨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들어서 알지만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왜 메가더 스쿨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궁금하시라고 일부러 지었고요. 맥아더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 작전을 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이가 70세였다는 거는 다들 잘 몰라요. 그래서 그때 70세면 지금 나이로 이렇게 따져보면 80세에서 85세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100세 시대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다. 그래서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 많이 퇴직들 하시는데, 얼마든지 앞으로 10년, 20년 정도는 충분히 뭔가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메가더스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인생 이모작 사관학교라고, 네, 지금 코칭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어떤 분들 대상으로 코칭하고 계시는 거세요? 주로 이제 네. 퇴직한 그 분들이 많긴 하고요. 퇴직하지 않아도 현직에 있으면서도 앞으로 퇴직을 하고 뭘 해야 될지 혹은 나이가 젊은 분들도 좀 있어요. 내가 네. 앞으로 이렇게 어떤 일들을 내가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네. 궁금해서 저한테 코칭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좀 개인적인 얘기하자면,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이랑 그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창직 리포트에 이제 출연을 하면서 거기 MT에 가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여기 있는 마법의 코칭 책을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너무 저한테 이렇게 와닿는 아, 거예요. 그러셨어요. 네. 그런 어떤 실전적인 거? 네. 저는 막 맨땅에 막 헤딩하면서 겪었던 것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막 공감이 돼가지고, 저도 코칭을 신청하고, 코칭을 지금 받고 있어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느낀 게, 인생이모작 사관학교라고 하시는데, 인생이모작을 이 필요한 분들보다, 저는 어떻게 보면 경단녀, 네, 이렇게 그 결혼하고 부득이하게 또 집에서 아이 키우면서 있다가 다시 재취업, 뭐제 사회 진출을 원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코칭 하신 게몇년 정도 되신 거죠? 제가 한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5년 정도 했고요. 아, 5년 동안 네. 하면서 지금까지 약 180명을 제가 코칭을 했는데, 제 코칭의 특징은 1대1로만 해요.
그룹 코칭을 하지 않고 1대1로만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제가 주변에 둘러보니까 김연아 선수나 이런 스포츠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네. 비즈니스를 이렇게 1대1로 코칭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희소성의 원칙 때문에 더 좀 네.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올 연초에 그냥 우리 가족들 모여가지고 아침에 텔레비를 탁 틀었는데 네. 교장 선생님 나오는 거예요. 네. 어디? MBC. MBC에 나왔어요. 네, MBC에 아니 이럴 수가 우리 교장 선생님이 MBC에 그러면서 이제 막 봤는데 코칭을 해주셨던 분들이 네. 지금 활발하게 막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네, 소개 좀 몇 번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그 이제 MBC 그때 1월 1일 날 나왔던 정병길 갤럭시 화가 네. 그분을 이제 소개하면 그분은 그 농협의 지점장으로 지내셨던 30년 이제 퇴직하고 나오셔서 뭘 해야 될지 이렇게 잘 몰라서 이제 걱정하던 타에 그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제 코칭을 받다가 제가 그 아이패드와 갤럭시의 앱을 소개를 했죠. 그림 그리는 앱을. 그래서 그분이 꾸준히 이제 그걸 그리다 보니까 제 1호 아이패드 화가 갤럭시 화가 네. 이렇게 이제 명칭이 붙으면서 지금은 그동안에 한 3년 저를 만난 지 한 3년쯤 됐는데 개인전도 제가 알기로는 8회 했고요. 내일부터 또 종로에서 또 9번째 개인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이 저를 위시해서 이렇게 배우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그룹전도 지금 3번 네. 정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주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네. 또 한 분은 이제 박순길 모바일 쿠킹 스쿨 교장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남자들의 요리를 여러분들 요리 학원 이러면 학원에 가서 이제 레시피 사들고 가서 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그 학원을 가야 되고 이런 시간들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분은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요리가 800개가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충전을 했다가 네. 요리별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네. 그 남자들 요리니까 요리 한 종목에 대해서 네. 5개, 6개, 7개 정도 네. 이 동영상을 다 잘라놨어요. 그래서 따라하기만 하면 요리가 네. 되는 네. 그런 이제 학교를 예, 오픈을 네. 했는데 네. 제가 그분한테 배워서 집에서 직접 요리를 7개를 했거든요. 어떤 요리 하셨어요? 피망 잡채와 꽃빵도 하고요. 와, 예, 제육볶음도 하고요. 여러 가지 했는데 네. 일단 다 성공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시킨 대로만 하니까. 사모님이 맛이 있다고 하시던가요? 처음에는 좀 네. 립서비스 아니신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좀 장난처럼 네. 이렇게 보였나 네. 보죠. 네. 그래서 자꾸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길래 아 이건 남자들이 네. 해야 되는 거니까 뭐 계량컵도 그대로 따라하고 하여튼 네. 있는 대로 따라했죠. 그랬더니 네. 마지막에 나온 그 음식이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그 모바일 쿠킹 스쿨은 네. 지금 여기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 사람을 모으지 않고도 얼마든지 네. 생방송이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지금 하기로 약속을 하고 아, 네. 조만간에 한번 네, 네. 방송을 할 겁니다. 네. 예. 예고해 주시죠. 이번 예. 주에. 네, 네. 예. 아직 네. 날짜가 안 잡혀서 날짜 잡히면 네.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병길 화백님 다음 주 월요일에 제주도에서 또 생방송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예. 이제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 이제 정병일 화백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이나 이 근교에 있는 분들은 그동안에 몇 번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그런 이제 지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거리가 머니까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침 이제 제가 또 작년에 이어서 이번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제가 제주 올레 그 걷기 위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죠. 한번 네. 올 계획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네. 제주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제가 코칭한 분 중에 한 분이 네. 그 제주에 얼마 되지 않은 신설 호텔 네. 총지배인을 잘 아시더라고요. 와우.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을 네. 드려가지고 저하고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고 네. 하면서 그러면 룸을 빌려주든지 아니면 회의실을 네. 빌려줄 테니까 와서 한 2시간 정도 네. 그렇게 생방송을 하는 거 허락해 주셔가지고 아. 제가 19일날 내려가면 바로 네. 공항에서 먼저 가서 네. 그 총지배인을 뵙고 네. 이제 어렌지를 해놓고 네. 그리고 이제 23일 월요일 아침 비행기로 이제 네. 정병일 합의 오시면은 네. 저녁 7시부터 네. 한 1시간 정도 드로잉 쇼를 할까 생각 중이었어요. 네. 그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네, 페이스북 어디에서? 페이스북에서 네. 메가드 스쿨 그 메가드 스쿨 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메가드 스쿨 페이지하고 네. 그다음에 그 정병길 화백하고 네. 저하고 우리 박 교장님하고 이렇게 좀 공유만 해주시면 네. 많은 분들이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널리 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더 스쿨 검색하시면 우리 정은상 교장 선생님 페이지 있고요. 거기 좋아요 해주시면 소식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적어왔어요. 네, 예. 네. 아, 많이 적으셨네요. 네, 창직이 지금 이제 창직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네. 창직이 왜 필요할까요? 창직이 왜 필요하냐면요. 네. 우선 창직의 그 이 단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분들은 창직하니까 창작 이러는데 네. 창직이거든요. 네. 영어로 얘기하면 job creation인데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코칭을 하다 보니까 네. 대부분 이제 코칭을 받는 분들이 이제 일모작 직장을 퇴직하고 나오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재취업이에요. 네.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걸 가지고 네. 직장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그 재취업에서 오래 근무를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직장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게 이제 소자본으로 이제 창업하는 거죠. 네. 소위 치킨집이라는 이렇게 생계형으로 이렇게 네. 창업을 하시는데 네. 그건 뭐 당연히 시간이 좀 지나면 예, 자본이 많은 예, 좀 이렇게 큰 업체나 네. 뭐 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네. 얼마 가지 못해서 자기 자본도 까먹고 심지어는 네. 다른 사람 자본까지도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하는 걸 보고 네. 아 정말 이 창직을 해야지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 5년 동안 줄기차게 창직을 해야 된다고 떠들고 다니다 보니까 네. 이제는 뭐 고용노동부든 서울시든 네. 어디든 저를 창직 전문가로 그렇게 인정해 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창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수민 대표님도 질문. 네. 아니, 근데 그러다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도 다 창직해서 네. 에듀큐레이터에 그렇죠. 예, 저도 예. 밸류에이터로 창직을 네. 한 거고 그렇죠. 또 제가 아시는 분의 아이 생각 디자이너라고 또 그쪽으로 또 예,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셔가지고 창직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1인 미디어 쪽으로 많이 요즘에 2016년 트렌드 중에 하나라서 이제 본인 자체가 콘텐츠가 돼서 이제 이렇게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창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창직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교장선생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좀 중요하게 자기가 창직으로 해야 될 요소가 있을까요? 예, 있죠. 네,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속담인가요? 그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예, 나머지 반이 뭘까요? 시작이 반이면 나머지 반이 뭘까요? 대부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아 열심히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평범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시작이 반이면 나머지 반은 내가 시작한 일에 대해서 의심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요. 그러지 말고 주위에 둘러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 꾸준히만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최근에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이 1인 1기라는 책을 냈어요. 1인 1기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1인 1기의 기는 뭐냐면 당연히 기술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기술을 하면 뭐 대단한 기술만 생각을 하는데 김경록 소장의 얘기는 대단한 기술만 기술이 아니고 자기가 할수 있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작은 일이지만 꾸준히 할수 있는 일이 기술이 될수 있다. 그리고 지식 서비스도 당연히 기술이 될수 있다. 그래서 기술이 하나라도 그 기술을 붙잡으면 창직을 할수 있다. 우리 박정옥 교장 선생님도 또 김수민 대표님도 다 지금 창직을 하셨는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잖아요, 그죠? 꾸준히만 하세요. 그러면 그게 창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제2, 제3의 저처럼 제2, 제3의 박정옥 교장 선생님, 김수민 대표님 이런 분들이 이제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창직이 더 본격화되는 거죠. 그게 제가 볼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한 일에 대해서 의심을 버리라고. 제가 그때 마이크 뭐라고 얘기하시라. 아직 뭐라고 얘기하시라. 그때 그 창직 특강 그때 촬영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믿으라고. 의심을 버리라고. 의심을 버려. 우리 교장 선생님 그 마법의 코칭 요 책이 꾸준하게 칼럼을 쓰셔서 발행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 칼럼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봐도 신기해요. 작년 9월에 책이 나왔는데 저는 책이 나올 걸로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스마트폰이 오기 전에 8년 조금 넘었는데 처음에는 블로그를 이렇게 작성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시작하면서 제가 저에게 한 가지 이렇게 얘기를 약속을 한게 있죠. 블로그를 하는데 그냥 블로그를 뭐 잡동사니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보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편 정도는 칼럼을 쓰는 것이 어떠냐. 처음에는 뭐 인생 이모작이 아니라 뭐 잡다한 거다 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다 했죠. 그래서 A4 용지 절반 또는 3분의 2 정도 분량의 칼럼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8년 정도 이렇게 지금은 지났죠.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이제 인생 이모작을 칼럼을 쓰기 시작하면서 썼던 그 칼럼들을 한 2년치를 모으니까 책 분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 새로운 사람들 이재욱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내용 보니까 인생 이모작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고 책을 내보자 이렇게 해서 아 그러자고 나는 이제 칼럼을 써놨으니까 책 내는 방법을 제가 모르니까요. 출판하시는 분에게 맡겼더니 그분이 또 저한테 코칭을 받았어요. 출판사 사장님이 코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목도 그분이 지었어요. 그리고 저보고 표지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묻길래 제가 어차피 뭐이 책은 제 명함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책이 아니냐. 그래서 그냥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그냥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분은 너무 멋있으세요. 이 들고 보기가 좀 민망하대요. 너무 불편하대요. 그래서 다음 2세 찍을 때는 표지를 좀 바꾸라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더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독특한. 그 전자책으로도 마법의 코칭이 나왔잖아요. 전자책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 이렇게 어떻게 요약이 됐다고 아닙니다. 할까요? 그대로 다 나왔어요. 100%요? 그대로. 아, 그랬구나. 제가 이제 만약에 전자책을 먼저 알았다면, 종이책 내기 전에 전자책을 먼저 알았다면, 좀 적은 분량으로도 전자책을 낼수 있거든요. 전자책은. 그렇게 했을 텐데, 아쉽게도 제가 전자책, 알기 전에 책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먼저 책을 내놓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오지랖통신의 그 김정은 대표님이 전자책을 내시는 그 김은석 대표님을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미 책이 나왔는데 책 내용 그대로 전자책을 낼수 있겠느냐. 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이
원래 전자책, 아, 저 종이책 만드는 내용을 네. 이렇게 전자책으로 낼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변환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저, 고양시의 장애인 정보와 그 교육을 하고 계신 그 정혜식 대표가 좀 도와주셔가지고, 그 PDF를 그렇게 전환을 네. 하고 네. 넘겨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전자책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아, 저도 깜짝 놀라고. 네. 그래서 그 김원석 대표가 도와주셔가지고 네. 지금은 뭐 교보, 문고, 예스24, 인터파크, 네. 알라딘 뭐 네. 전부 다 깔려있죠. 네.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은 원하면 종이책도 보실 수 있고 네. 또 전자책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죠. 네. 제가 봐도 신기해요. 전자책은 네. 그 서점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뭐 그냥 네이버에서 마법의 코칭 치면은 거기서도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알라딘에서 샀어요. 네. 아, 또 자 하나 궁금한 게 그 네. 전에 이제 하셨던 쪽이 이쪽이 네. 아닌 걸로 들었는데 이런 네. 그 코칭 개인 코칭으로 창직으로 해서 이렇게 책까지 내신 그 탁 계기가 네. 가장 큰 계기가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해요. 예. 네. 저는 이제 직장 생활 1999년까지 20년 했고요. 20년 중에서 15년 정도를 외국 은행, 시티은행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리고 나와서 한 10년 정도를 제가 소위 돈을 버느라고 다양한 일을 했죠. 아. 뭐 부동산 자산 관리사도 하고 네. 전문 경영도 하고 교육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좀 해봤죠. 그래서 10년 정도 제가 그런 경험을 좀 쌓다가 네.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2009년 말에. 네. 그 스마트폰을 만나면서 제가 아 이거 스마트폰을 만나고 나를 좀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생겼으니까 이걸 좀 활용해 보자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네. 그 타이밍에 저희 친구들이 막 퇴직을 하기 시작한 때예요. 아. 저는 46살에 퇴직을 했지만 퇴직을 하고 막 나오는데 퇴직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사실은 좀 막막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런 친구들을 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해서 계속 도와주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커졌어요. 의도치 않으셨는데. 예, 예. 예.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창직의 한 방법이겠네요. 도와주다가 네. 일이 커졌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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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권 선생님 질문 하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지금 현재 이제 참관하고 계신 그 아이랑 디자이너 권문정 선생님 네. 계세요. 네. 네. 궁금하신 거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을 코칭을 해주셨는데 선생님의 코칭을 받으려면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아니요. 그 비슷한 질문을 제가 좀 듣거든요. 코칭을 받고 코칭을 또 저는 코칭 받는 사람이 코칭 하라고 하니까 코칭 받고 코칭 하려면은 대학원이라도 나와야 되나요? 무슨 공부를 해야 되나요? 뭐 책을 봐야 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코칭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코칭한 것보다 제가 더 배웠어요.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코칭하다가. 그래서 제가 코칭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코칭은 티칭하고 다릅니다. 티칭은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거지만 코칭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코칭하면서 제가 열심히 연구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질문할까? 어떻게 질문할까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질문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자기의 그 브랜드를 찾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자기의 방향을 찾아나가는 거죠. 제가 사실은 코칭했지만 제가 방향을 만들어 드린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자신이 만들어 가는데 저는 옆에서 돕는 역할이죠. 돕는 역할이 코치거든요. 김연아 선수 그 아스 코치인가요? 그분도 물론 잘하긴 했지만 김연아보단 잘하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코치는 선수보다 잘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게 코치 역할이니까 따로 무슨 뭐
전제 조건이 있거나 뭘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없고요. 한 가지 말씀을 굳이 드린다면 어떻게 질문할까만 연구를 좀 하시면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만 잘하시면 코치 자격증은 충분히 있어요. 코치 자격증. 네. 여기 질문을 댓글로 남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질문이 별로 없어요. 방송을 네, 안 보시나 보다. 지금 보다가 도망갔나 봐요. 다들 바쁜가 봐요. 여기 신동욱님, 정비현님, 이따가 우리 권문정 선생님 네, 추첨을 통해서 마법의 코칭을 네,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수민 대표님 질문 더? 저는 이제 그 아까도 어떻게 보면 창직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왔긴 했었는데 이 창직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염두에 두는 부분이 아무래도 생계 유지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회사에 들어가긴 그렇고 내가 뭔가 창직을 하려고 하지만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생계 유지가 된 상태로 가면 좋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고 또 정확히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식의 좀 생계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 있어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사실은 그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생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끔씩 보면 이모작을 하면서 그 생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일모작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하나요? 상당히 오랜 기간 하거든요. 근데 이모작을 위해서는 공부를 별로 안 해요. 바로 내가 시작하면 바로 그냥 소득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모작을 한다는 얘기하고 인생 이모작에 들어가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스쳐가는 생각 이렇게 해서 제가 시리즈로 올리는데 노인나라라는 걸 썼거든요. 노인나라. 그게 뭐냐면 노인나라 아직 안 가봤잖아요. 이모작 나라도 안 가봤잖아요. 그냥 안 가봤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나라에 이민을 간다 라고 네. 생각을 하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겠어요. 네. 답사도 하고 네. 그 나라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네. 우리가 이모작을 하면서 또 혹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돼가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해요. 네. 그러면서 그냥 무방비로 그냥 가서 가면 되는 줄 알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생계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하루하루 생계가 문제가 되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생계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한 2, 3년까지는 우선 소득을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당장의 수입을 위해서 뭔가 창직을 해서 한다 그러면 우선 자기가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상대방이 알죠. 그런 준비가 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반대급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공하는 서비스나 그런 부분들에서 반대급부를 내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조급함을 좀 버리고 조금 꾸준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저의 경험으로는 자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하고 싶다. 이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는 나 돈을 더 벌어야 돼. 이건 누구나 다 얘기해요. 근데 이 두 가지만 갖고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게 하나 빠져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김수민 대표님이 아까 밸류에이트라고 그러셨죠. 네네.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요. 이 소득은 안 따라와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걸 놓치고 대부분 하고 싶고 잘하는 일, 돈만 버는 일, 이것만 갖고 쫓아가다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더하기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일은 뭘까? 가치 있는 보람,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뭘까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만을 위한 거는 그거는 자기 충족,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일 수 있는데 누군가의 제3자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거기는 보람과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대부분 그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잘하고 계신 거죠. 가치를 네.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네. 잘하시는 건데 네.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점 네. 그 가치와 보람이 점점점점 네. 인컴을 유도하는 거죠. 네. 제가 그런 경우거든요. 5년 동안 180명을 코칭했다고 하는데 절반인 2년 반 동안 제가 무료로 했거든요. 가치와 보람을 위해서 일을 했거든요. 그 주위의 사람들, 가족들도 포함해가지고 저 사람 뭐하지? 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 분명히 확신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네.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했더니 2년 반 지나고 나니까 네. 일이 커졌잖아요. 이게 네. 비결인 것 같아요. 아, 잘 질문해 네. 주셨어요. 네. 이게 비결인 것 같아요. 아, 네. 재미와 의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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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장 선생님 그 방송은 뭐 직업 방송이랑 뭐 공중파에서 많이 이미 많이 나오셔가지고 유튜브에 정은상 창직 치면 많이 예, 메가더스쿨 치면 다양한 그 영상들 방송 출연했던 영상들. 그리고 메가더스쿨 정은상 교장 선생님 뭐 온라인에 구글 네이버 다 검색하셔도 다양한 칼럼과 정보들 보실 수 있으세요. 아마 보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네, 우리 교장 선생님 20년 전에는 시티은행 계셨고 10년 전에는 어디서 뭐 하셨어요? 10년 전에는 네. 제가 열심히 돈을 네. 버느라고 네. 이런 일 저런 일 열심히 네. 했죠. 아, 네. 네. 그럼 5년 전에는? 5년 전에 이제 이 일을 네. 시작한 거죠. 스마트폰, 예, 스마트폰 보고 네. 깜짝 놀래가지고 네. 예, 스마트폰에 눈을 뜨고 네. SNS 눈을 떠가지고 네. 그걸 배우러 다니고 네. 뭐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죠. 네, 지금 열심히 마법의 코칭, 네, 그리고 개인 코칭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디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제 생각에는 여전히 10년 후에도 저는 네. 이런 코칭을 할 것 같아요. 아.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 네네. 저는 몇 명의 저와 같은 코치를 양성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모든 사람을 커버를 못하거든요. 네. 베이비 부모가 1차 베이비 부모가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700만 명인데 제가 무슨 수로 700만 명 코치를 가요. 1대1로 하루에 3명에도 네. 일주일 5명은 15명밖에 못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몇 명의 코치만 이렇게 양성을 하면 그분들이 또 코칭을 하면 되겠다. 네. 저는 등대지기 역할만 하겠다. 그래서 네. 아마 5년, 10년 후도 네. 제가 건강이 허락되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여전히 네. 지금처럼 아. 코칭을 계속할 것 같아요. 아, 네. 네. 재밌잖아요. 네. 저도 많이 많이 배웠고요. 네. 또 특강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예, 특강은 네. 가급적이면은 저 네. 대중 강연이나 이런 거는 좀 제가 잘 안 가는 편인데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그 이모작의 어떤 방향을 속도보다는 방향이잖아요. 방향을 잡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방향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강연을 통해서 일단 방향은 좀 잡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강의하고 이렇게 강의 갈 때마다 꼭 강의가 끝나면 한두 분들이 관심 있게 또 연락을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보람이 있습니다. 아, 예. 네. 지금 하시는 일에 계속 지금까지 하셨던 일 중에 네. 제일 보람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그 전에? 그렇죠. 아.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지금까지? 가장 보람이 있죠. 아, 예. 앞으로도. 앞으로. 예. 점점 네. 아마 보람이 네.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구나. 네.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저기 교장 선생님 만나셔가지고 이런 보람들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질문 주신 신동욱님, 정비현님, 우리 고문정 선생님, 네 그리고 김수민 대표님, 그럼 몇 명이지? 네 명, 네 네 명 추첨을 한번 해볼까요? 뭘로 추첨해요? 쌩쌩이 추첨기? 추첨기. 아, 네. 추첨기 있어요. 네, 네.
당첨 번호 추첨기로 즉석 추첨을 해서 마법의 코칭 번호 기억하시죠? 1번 신동욱님, 2번 정비현님, 3번 권문정생님, 4번 우리 김소민 대표님 참여 인원 아 아쉽다 4명 네 당첨 인원 1명 네 시작 자 번호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네 번호가 돌아가고 있어요 추첨 눌러주시죠 주장생님 네 추첨 추첨 짠 2번 2번 당첨이 됐어요 2번 우리 요거 스샷 해가지고 우리 증거 중요하니까 네 2번은 정비현 대표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네네 두 번째로 네. 댓글 남겨주신 정비현 대표님께 마법의 코칭을 선물 전자책 예 네,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은 사인이 안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에 뭐 사진을 인증샷을 찍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네. 네. 다른 또 오늘 그 이야기한 내용들 오렌지스쿨에서 계속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아마 다시 보기 하시는 분 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워낙 좋은 네.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네, 네 맞아요 꼭 필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딱 골라서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질문을 잘 해주시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 분이 다 질문을 미리 준비해 질문을 네. 잘 해주시니까 네, 네. 이렇게 정은상 교장선생님 모시고 오늘 잡수다 8회 생방송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다음 주도 다음 주 월요일 또 잡수다 9회 생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도 창직 관련된 네, 분을 모셨어요. 제가 지금 창직 진로교육으로 창직교육센터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을 직접 모셔서 네, 창직 진로교육에 대한 네,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3시에 임한규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렌지스쿨에 다양한 모임이랑 교육들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렌지스쿨 페이지 보시면 네, 모임과 소식들 알 수 있고요. 네, 우리 오렌지스쿨의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렌지스쿨 검색하시면 네이버의 모바일 홈페이지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것으로 생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은상 교장 선생님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아, 예. 네. 아니, 뭐 정말 참 신기하네요. 생방송 신기하고 추천기도 네. 신기하고 네. 오렌지스쿨 참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예. 대표 교장 선생님. 예. 네. 우리 김수민 대표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되게 즐거웠고요. 네, 또 이렇게 오렌지스쿨에서 또 이렇게 창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되게 보람 있었고 재밌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검은정 선생님 어떠셨어요? 얼굴 비춰줄까요? 얼굴 한번 비춰줄까요? 일로 오세요. 네. 대표님. 네. 다들 여기 있어요. 네, 앉아서. 네, 어떠셨어요? 길 가다가 땡 잡았습니다. 오늘 계획되지 않았는데 불러주셔서 참석해서 덕분에 큰 보물을 얻을 수 있었어요. 네, 선생님 만나뵌 것도 교장 선생님 만나뵌 것도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정말 길 가다 땡 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변에 혹시 못 들으셨던 분 있으시면 다시 보기 추천해 주시고요. 저는 에듀크레이터 박정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게. 네. 네. 사진? 사진? 네, 사진도 라이브로. 하나, 둘, 셋. 한 번 더. 방송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 돼요. 방송 아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내고 지금 막. 하나, 둘, 셋. 와, 나 뒤에 오니까 얼굴 작아졌다. 제가 공유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이 참 그 질문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시네.